안녕하세요. 예배자를 응원하는 올포오신 편집장 최윤성입니다. 네, 반창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관계에 대해서 교회 반주자들의 마음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반창고를 붙여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3회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인데요.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암교회 청년부 찬양팀장이자 그리고 일렉기타를 맡고 있는 김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암교회 찬양팀에서 건반으로 섬기고 있는 박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멀리서나마 우리 찬양팀 또 연주하시는 분들 응원하고 지원하는 박광민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참 그 관계로 힘들어하는 찬양팀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참 마음 아팠고,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 내부적으로는 참 소가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지난번 또 영상을 통해서 많은 찬양팀들이 좀 반창고를 붙였으면 좋겠고, 오늘 또 신앙 얘기를 통해서도 작은아마 위로와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찬양팀은 또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잘 섬기고 있나 한번 돌아본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잘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저희 찬양팀이 또 이렇게 잘 메이게 해주시에 되게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찬양팀 분들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는 것도 발버둥을 치면서 관계를 낳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그 모습이 아름답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찬양팀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그 고민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찬양팀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또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번째로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눌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신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연들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가영자매님부터. 일단 너무 공감이 됐고, 뭔가 제가 과거에 했던 고민들도 있지만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고민들도 너무 많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얻어가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저도 이 신앙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전공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제 이 반주자로서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이야기들 보면서 아,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또 이 올포워십 수다방을 통해서 또 이분들에게 또 반창고를 제가 잘 붙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고민이 많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고 은혜인데, 우리가 신앙을 좀 율법처럼 틀집어서 이게 아니면 틀렸다라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어 라는 식으로 좀 오해하고 복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좀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좀 자유함이 주어지고 또 좀 깨어있는 분들에게는 다시금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이런 좀 신앙에 대한 균형 또 올바른 이해가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을 함께 보실까요? 저도 반주로 예배를 돕는 반주자가 아니라 성도로 참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부흥회, 찬양, 기도회에 뜨겁게 참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드릴 때면 반주로 섬기며 반주로 기도하세요, 참여하세요 라고들 하지만 반주에 집중하게 되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반주를 망친 날은 예배를 망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이제 위로가 되질 않더라고요. 가영자매는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공감이 되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현재 반주자로 섬기고 있으면서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아, 나도 저들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반주하면서 쉽지가 않잖아요. 뭔가 이런
기도하고 싶은데 이러다 보면 뭔가 점점 절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반주하면서 주님! 예수님! 이러면서 반주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또 그 단어 안에 뭔가 다 헤아려 주실 줄 저는 믿고 그냥 그렇게 이름 부르면서 반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공감되었던 부분이 예배에서 틀리면 실수를 하면은 그 예배를 망친 것 같은 기분이다라는 게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데 또 현재 청년부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있지만 본예배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있어요. 거기에서 물론 그냥 CCM 반주를 할 때도 있지만 특히 찬송가 반주할 때 저는 너무 긴장하게 돼서 틀릴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너무 숨고 싶고 수치스럽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는데 아 내려놓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약간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네가 잘해서 거기 세웠냐? 이러면서 네가 실수투성이어서 내가 너를 거기에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 아 나 이렇게 실수했는데 또 여기 세우셨네? 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약간 시선이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에 안주하면서 막 연습을 게을리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연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반주를 망친다는 예배를 망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괜히 내가 잘못 연주해서 괜히 실수 한번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실수를 하게 된 시점부터는 제가 뭔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 실수를 이제 수습하려는 그런 연주를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찬양팀을 해오면서 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었지만은 아직도 실수하는 그 순간은 늘 아찔하고 이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예배라는 걸 하나님이 이제 공동체, 혼자 있을 때도 예배가 가능하고 교회 모여서도 공동체적으로 예배가 가능한데 그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을 세시기까지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도 하지만 또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그 어우러진 하모니도 굉장히 아름답게 들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은혜 받는 자리에 대한 좀 한국적 정의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가영장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반주를 하고 있다 보면 아, 저 자리에서 좀 나도 막 소리쳐 찬양하고 손도 들고 싶고 하는데 반주하다 보면 손을 못 들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예배 중에 은혜를 제일 많이 못 받을 사람이 이제 설교자잖아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듣는 사람은 은혜 받지만 본인은 못 듣고 예를 듣는 겁니다. 그럼 설교자는 언제 은혜를 받을까를 생각해보면 설교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설교단에서 울지 말고 울고 설교단에서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감동이 돼서 설교하다 울을 수 있죠. 감동받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울고 올라와야 된다. 설교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럼 어찌 보면 한국적인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 목사는 사실 은혜 받지 못하는 자리, 듣지 못하는 자리, 뭔가 참여하지 못하는 자리예요. 어찌 보면 공동체 예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울러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예배의 자리인 것 같고 특히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문지기라는 자리가 은혜 자리일까를 보면 사실 그냥 왕 지키는 자리 편안히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은혜일까? 혹은 성도들이 잘못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동문의 피를 받아왔을 때 그 피를 받아서 뿌리는 역할하는 제사장들은 또 뭐 그렇게 은혜의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어떤 사람 접시를 나르고 닦고 불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아 나는 저 피 뿌리는 일이 너무 은혜로울 것 같아 라고만 생각한다면 접시 닦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자기 자리가 굉장히 그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받으시는 자리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틀리는 부분은 첫째는 안 틀리면 제일 좋고요. 두 번째 틀린 거 가지고 늘 제가 이제 오늘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코드를 전조하다가 틀렸다 그러면 성도들한테 피해가 되잖아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주방팀 봉사를 하는데 이분이 자원해서 아, 난 주방팀 봉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음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되잖아요. 열심은 훌륭하나 막 밥이 타고 막 음식이 짜고 이러면 그 식사하시는 분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간이 맞으면 아, 교회에서 한 끼 먹는데 충분히 수용할 수 있듯이 그 어느 정도의 범위는 우리가 서로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나 작은 실수나 뭔가 합이 안 맞았다고 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뭐 너 때문에 이번에 망쳤어 라는 생각은 좀 복음과는 먼 생각이고 하나님과 좀 먼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하되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다. 이게 이제 찬양팀에서 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연을 찾아볼게요.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이해나 성장이 덜 되었고